그리고 이건 의자입니다. 뭐든지 구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 좋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먹보와 털보의 먹보입니다. 첫 번째 라이딩 투어죠. 제주도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짐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네, 일단 좀 보여드리자면 짐을 쌀 수 있는 가방이고요. 헬멧 있고요. 장갑. 그 다음에 운동화입니다. 휴대용 스토브고요. 휴대용 탁자, 의자, 텐트, 간이 침대.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탁자입니다. 네, 그래서 휴대용 탁자를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건 의자입니다. 여기에는 레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자기의 아닙니다. 제가 저 좋아서 써놓은 건 아니라 누가 새겨줬어요. 아이 좋아. 침대입니다. 이걸 깔아놓고 잘 수 있는 침대가 되겠고요. 이제 침낭입니다. 네, 수영복. 또 언제 물에 빠져서 할지도 모르니까 말 그대로 체육복입니다. 트레이닝복. 요거 등산용 슬리퍼입니다. 속옷이에요. 태양을 피해야죠. 네, 눈이 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 그물망은 뭐냐면 짐 실을 때 아까 그 떨어지지 말라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여기 있고요. 네, 이건 세면도구고 저는 못 씻으면 사실 잠은 못 자거든요. 거짓말 아니냐고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일회용을 잘 안 쓰려고 노력해요. 오른쪽에 포크 있고 왼쪽에 숟가락 있고 이쑤시개도 있어. 설거지 안 했나? 안 씻었나 봐. 아이 좋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야간에 이제 캠핑할 때 안 보이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화려한 조명이 없으면 제가 이게 또 중요하죠. 빵 굽는 토스트기입니다. 이렇게 요래요래 아마 이 빵을 먹어보게 되면 느낌이 더 좋을 거야. 요게 진짜 중요한 거야. 쏙 빼가지고 홈에 딱 낀 다음에 갈아주면 됩니다. 밑으로 이제 커피 가루가 나오죠. 아이죠. 야, 이제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고기를 굽는다. 종합 조미료죠. 네, 몸에 아주 좋은 조미료들. 갈릭 솔트고요. 갈릭. 네, 치킨용 조미료입니다. 네, 이거는 라임인데 주로 돼지고기에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 삼겹살을 구울 때 같이 무쳐서 조금 시징한 다음에 구우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후추인데요. 그냥 후추가 아니에요. 진짜 각종 탕에는 이 후추가 들어가면 정말 풍미가 아주 일품입니다. 탕탕탕. 안에 마스크를 쓰지만 이 바이크의 기본이 뭡니까? 바로 자세죠. 응? 이리 오시오. 그냥 미친놈 같은데? 아이 좋아. 바지가 너무 크지. 아니 저 털보 형도 준비 잘하고 있으려나? 제가 좀 준비해오라고 한 게 좀 많거든요. 아니 근데 형은 진짜 이렇게 온 거야? 나 이거지. 다 있어. 겉옷, 속옷, 잠옷 다 있어. 자유인처럼.